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워크래프트 3 프로듀스런 스토리 정리. 네, 아서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컬지 캠페인 1장, 아서스 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허가 된 로데론의 수도, 궁전 정원 근처. 아케몬드 하수인 공포의 공주들이 스컬지를 위한 계획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스어록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바리마트라스랑 발라자르가 구분이 잘안 됩니다. 빨간색이 바리마트라스입니다. 지금 보라색이 발라자르고요. This land is ours. The scourge belongs to the Legion. Not anymore, demon. Your masters have been defeated. The Legion is undone. Your deaths will complete the circle. Never! This isn't over, human. Their deaths will be a fitting tribute to Ner'zhul. 네, 그렇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자원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인간 피난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자, 그런 미션이고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켈투자드의 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바나스의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시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저 하나 놓쳤는데요. 드디어 놓쳐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건물을 새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구수를 40까지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제가 스토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소 느릿느릿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약간 좀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그런 미션이고요.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네, 바로 저기 인간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된 벤시로 벤시의 포제션이라는 스킬입니다. 국왕 폐하를 위해. 지금의 세계를 알고 싶나? Slaughter the humans before they escape. 네, 도망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포제션 스킬을 이용해서 강력한 애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공항 폐하를 위해. 이게 이제 네, 이게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도 흔히 나오는 포세이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벤시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상대 유닛을 정신 지배할 수 있다. 혹은 강론술사를 이용해서 시체를 되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아서스는 10레벨 데스나이트입니다. 어둠이 손짓하는.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네, 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구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벤시로 만들기 위해서요. 자, 스토리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언데드에 벤시가 있는데 왜 실바나스를 벤시 여왕으로 만드나요? 부르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워크래프트 오리지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바나스를 벤시로 만든 것이죠. 네. 아서스가 죽어버린 실바나스를 벤시로 만들어서 되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실바나스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으면서도 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 상태로 놓았으면서 미치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아서스에게 굴욕당하는 것을 끝까지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아서스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바나스는 엄청난 증오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죠. 피난민들이 도망가는 곳을 지키고 있는 실바나스의 모습이고요. 국왕 폐하를 위해. 넉슬라마스 우리 것이다. 자, 계속해서 넉슬라마스 우리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정찰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투자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피나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네, 피나민들이 중요하진 않죠. 넉슬라마스는 우리 것이다. 진짜다. 네, 소총병의 모습. 진짜다. 이쪽에 인간 도망자를 지키고 있는 순찰대 애들도 보이고요. 죽음의 세계를 알고 싶나? 네, 가서 포지션 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왕 폐하를 위해.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게.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자, 어둠의 여왕의 가호가 함께하게. 가서 실바나스의 승리를 위하여 어둠의 품에 안겨 포지션을 사용하는 모습. 우리는 한 팀. 그리고 못하치면 도망칩니다. 빠른 도망. 받아라! 내 도움이라도 필요합니다. 어둠의 여왕의 가호. 우리는 한 팀. 우리 둘이면 만사 오케이. 실바나스의 승리. 네, 그리고 사제를 포지션을 해옵니다. 영혼의 태양이여, 우리를 이끄소서. 네, 힐을 쓸 수 있는 사제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를 사제를 갖고 오면 좋은 거죠. 어둠의 품에 안기게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네, 이렇게 실바나스 쪽 진영은 벤실을 이용한 포지션, 포지션으로 많은 유닛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좀 강력한 유닛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유닛들을 더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 이렇게 벤시만 이용해서 병력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조심해. 불이 우릴 부른다. 어떻게 됐는지 나의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조국이 우릴 부른다. 공격해라 제군들.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게. 실바나스의 승리를 위하여. 여기는 강력한 성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아서스로 날뛰다 보면 저 성기사들이 막 이렇게 순간이동에 오면서 아서스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이 있다. 어쩐 일이. 네, 이렇게 포지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실바나스의 승리를 위하여. 자, 지금 오죠? 저 큰 녀석 보이시죠? 네, 저 녀석은 반드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민병대 부대장. 벤시 완벽합니다. 그래, 무슨 일?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게. 네, 잠시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부른다. 네. We cannot allow the humans to escape. 공격해라 제군들. 네. 병력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이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기를 맞는 자 살아남지 못하리라.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리라. 조국이 우릴 부른다. 공격해라 제군들. 공격해라 제군들.
라이너는 윈드러너 자매가 3명인데 실바나스가 아서스의 침공을 받을 때 뭘 하고 있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윈드러너 실바나스가 아서스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뭐랄까요? 쿠엘탈라스가 침공받았을 때 뭐라고 있었느냐 라는 건데, 자, 옥학살자 다그렌과 싸우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레리아 윈드러너, 윈드러너 세자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알레리아 윈드러너와 그 다음에 실바스 윈드러너 그리고 은빛 서역단의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윈드러너가 있어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윈드러너 자매가 있죠. 그때 가장 중요했던 알레리아 윈드러너는 워크래프트 2 확장팩 그 비욘드 더 다크 포탈 때, 네, 비욘드 더 다크 포탈 때 이 카드가와 함께, 카드가 투랄리온 등과 함께 넘어갔죠? 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포지션. 오, 살았네요. 자, 그래서 그때는 쿠엘탈라스 이미 없었습니다. 아서스가 쿠엘탈라스를 공격할 때 알레리아 윈드러너는 쿠엘탈라스에 없었어요. 우리는 뼈저린 고통의 노예다. 자, 그 다음에 베리사 윈드러너인데요. 네, 베리사 윈드러너는 그 당시에 쿠엘탈라스 침공 때 베리사 윈드러너는 없었죠. 베리사 윈드러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쿠엘탈라스가 쓰리지 마십시오. 공격을 당할 때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정확합니다. 네, 쿠엘탈라스에 없었고요. 네, 쿠엘탈라스에 없었고, 쿠엘탈라스에 다른 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도울리라. The humans are nearing the pass. Stop them. 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캐치자드 진영이고요. 실바나스 세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끊임없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실바나스의 부대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공격해라, 제군들. 장난칠 시간 없다.
그래서 사실 그 베리사 윈드러너가 출산을 할 때도 베리사 윈드러너는 알레리아 아 뭐지? 실바스 윈드러너의 운명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격해라 제군들. 왜냐면 로닌이 그걸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바스가 이렇게 벤시가 됐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격해라 제군들. The humans are nearing the pass. Stop them.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Our 물론 그 이후에 언니를 만납니다. 실바스 윈드러너를 만나요. 그리고 그 자매 간의 사이가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른 와우 스토리 정리 판다리아 편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베리사 윈드러너를 만나고서 정말 엄청난 그 어떤 자매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사랑스러운 자기 여동생과 언제든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그리고 보복을 위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로닌의 복수를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돌린 어둠의 마법으로 도와드리지 그걸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그 심정을 그 심리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넉슬라마스는 우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컬지에게 영광을 그리고 베리사 윈드러너 역시 언니를 만나서 너무나 처음엔 너무 놀랬죠. 왜냐면 더 이상은 엘프가 아니었으니까요. 아 정확히는 엘프는 엘프라고 할 수 없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놀랐지만 그리고 언니가 자신의 복수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실바나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끝나리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동생을 죽여서 언데드로 만들어서 내 옆에 영원히 둬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바나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자의 채까지 써가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이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시대는 끝나니 영혼의 태양 우리를 이끄소서. Our brethren need assistance. 진짜 성기사들이 이렇게 강합니다. We cannot allow the humans to escape. 역시 바퀴벌레죠.
다시 벤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탠드 노래. 우리는 뼈저린 고통의 노예다. 지바스의 포지션, 그러니까 저기하는 벤시들의 포지션이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빙이라는 이 공격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넥슬라마스 우리 것이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소스와 실바나스 그리고 켈투자들, 이 아이들이 지금 피난민들이 피난할 수 없게 막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로데론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소스가 원래 여기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은 맞는 말이죠. 원래 왕자였으니까요. 테라이아스 메네실 국왕이 죽었다면 아서스 메네실 왕자가 왕이 되었을 겁니다. 장난칠 시간 없다. 뭐 어떻게 가도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네, 굉장히 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인물 설명도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서스 메네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이 아서스 메네실의 말, 명마라고 할 수 있죠. 천하무적. 네. 천하무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벤시를 모으고 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게. 죽음의 세계를 알고 싶어. The humans are nearing the past.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서스가 타고 있는 저 말, 그 말이 바로 천하무적인데요. 아서스는 천하무적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서스의 나이 9살 때였습니다. 아서스가 9살이었는데 그 천하무적의 그 엄마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암컷 말이 있는데, 그 암컷 말이 출산할 때부터 그 워낙 이제 혈통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새끼는 왕자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서스가 자기 말이 태어나는 것부터 지켜봤어요. 9살 때 그 말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아서스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 애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자신의 에마가 태어나는 것을 본 것이죠. 내가 도울 일이 있다. 내가 도울 일이 있다. 그리고 아서스가 네, 아서스가 그 19살 때, 이제 이 명마가 10살이 되었을 때, 천하무적이 10살이 되었을 때 무리하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다리가 부러져요. 그 앞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데, 여러분 보통 말들은 부상 입으면 죽습니다. 마라에게 부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경마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말이 다리를 다치거나 근육 같은 데 다쳤다 그러면 거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만큼 말에게 부상은 되게 심각한 것인데요. 그 자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해서 말을 잘못 타가지고 말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천하무적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자기가 직접 천하무적을 숨통을 끊어줍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숨통을 끊쳐. 저주받은 이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이 천하무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아서스라는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천하무적이 꽤나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천하무적이 죽었을 때 일단 아서스는 첫 번째로 한 생각이 내가 바리안 린처럼, 왜냐면 그때 바리안 린도 왕자니까요. 바리안 린처럼 내가 성기사 수업을 좀 일찍 들었더라면, 그렇다면은 천하무적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킬 땐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위해, 그리고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시켜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서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언데드가 되었죠. 그러니까 데스나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룬검 서리한을 손에 넣고 서리한을 손에 넣고 데스나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치왕의 기사가 된 아서스가 제일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왕위를 자기가 찬탈한 이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발리르 농장입니다. 발리르 농장으로 가서 묻혀 있었던 천하무적을 다시 되살린 것이죠. 그리고 타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하무적입니다.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장난칠 시간 없다. 저주받은 이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죽음의 세계를 알고 싶나? 장난칠 시간 없다. 그리고 쿠엘탈라스 전투에서, 네, 쿠엘탈라스 전투에서 사실상 아서스가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쓰러뜨리고 쿠엘탈라스 침공을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었던 문을 부수기 위해서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죽여야만 했죠. 그 죽이고 나서 벤시로 다시 되살리는데요. 되살아난 벤시 실바나스가 네, 벤시 실바나스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실바나스가 쓰러지고 나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는 아나스테리안 선스트라이더와의 마지막 격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아나스테리안 선스트라이더가 하필이면 천하무적의 앞다리를 다시 부러뜨렸다 그래요. 공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서스가 격분해서 아나스테리안 선스트라이더를 일격의 서리안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집어삼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쓰러지는 천하무적을 보고서 아서스의 모습은 실바나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하는 애인을 잃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앞길을 막는 자 살아남지 못하리라. 네, 이게 바로 천하무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장난칠 시간 없다.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우리는 뼈저린 고통에 몰리자. Our brethren need assistance. Stop them before they reach the pass. Slaughter the humans before they escape.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뼈저린 고통의 노예다.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Our brethren need assistance. 그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 이 워크래프트 세계관에 있어서는 말의 이름, 말의 이름을 뭘로 적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테라스 메네실 국왕, 테라스 2세의 말은 용감무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빛의 수호자 우서의 말 이름은 일편단심입니다. 'Pain is unbearable. What is happening to me? Danger draws near. Power is fading. Time is running out. King Arthas, do you need assistance? No. The pain is past. But my powers are diminished. Something is terribly wrong here. Shall we recall our forces? No. I will finish the hunt. We'll solve this mystery once our business is done.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서스의 레벨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이벤트가 펼쳐졌는데요. 리치왕이 지금 자신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아서스가 내가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10레벨 데스나이트였던 아서스는 현재 9레벨 데스나이트로 게임 도중에 레벨이 떨어졌습니다. 자, 9레벨 어리석은 자요. 9레벨 죽음의 기사죠. 레벨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리치향은 왜 위협을 느끼고 리치향의 힘은 왜 약해지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째서 리치향은 약해졌는가? 우리는 뼈저린 고통의 노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왜냐면 리치왕이 데미지를 입은 이유는 바로 1,2단의 마법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미션에서 1,2단이 노스랜드의 지진을 일으키는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마법의 여파로 인해서 리치왕이 약해진 것이죠. Should I mess someone up? 길을 막는 자 살아남지 못하리라. Our brethren need assistance. Stop them before they reach the pass. Stop them before they reach the pass. 어찌가?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잠잠칠 시간 없다. 여기는 아서스의 병력으로 충분히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어쩐 일인가? Stand and deliver.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어둠의 영혼을 파괴가 함께. 지 시간 없다. 그래, 무슨 일? 장난칠 시간 없다.
자, 리치 왕께서 이제 마을을 두 개만 더 부수면 됩니다. 스컬지에게 영광을. What you got? 아주 잘 왔네. 네, 드디어 새 병력. 우리 둘이면 만사 오케이. 거기도 받아라. 네, 실바나스와 아서스와 그리고 펠트자드의 부대가 우리는 뼈저린 고통의 노예다. 죽음의 세계를 알고 싶나? 나 지킬 투자. 내가 도울 일이 있나? 명을 받기. 저주받은 이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Our brethren need assistance. 네,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뼈저린 고통의 노예다. The humans are nearing the pass. Stop them. 네, 마지막 건물까지 파괴하고 있고요. 아주 잘 왔네. 요까지 부수면 이제 이 요건 끝나게 됩니다. Once we round up the last stragglers, we should be not again. It is I, the Lich King. Danger draws near the frozen throne. You must return to Northrend immediately. Obey, my king. You are not well. Take me back to the capital. I have a long journey ahead of me. 네, 그렇습니다. 캠페인은 끝났고요. 이제 로데론에서 도주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